이제 2.8km 직진이래요. 그러면 자, 맨 오른쪽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또 빠지는 길로 나갈 수 있으니까 왼쪽으로 나갑니다. 자, 속도를 더 내면서 나가세요. 이 정도. 아, 택시를 아, 나가도 돼. 나가도 돼. 나가도 돼. 나가도 돼. 아, 이젠 안 돼. 이제 이거 내비 따라 가는 거예요. 어? 자, 네.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일단은 네. 내비 잘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냥 최대한 한번 따라가 본다 이런 생각으로 800m에서 우회전. 보통 800m, 뭐 700m 이렇게 나오면 아 그냥 조금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500m, 300m 그러면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잠시 후 그러면 바로 앞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호는 잘 보고 있지 지금? 네, 신호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랑 이거 키로수 제한 과속 카메라 과속 카메라 그렇지, 과속 카메라 잘 봐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돈이 나가니까 이런 건 이제 서행하라. 아니야 그냥 봐요? 사람이 없죠? 네. 없죠? 네. 확인이 됐으면 그냥 서행만 하면서 과속만 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지금 차선을 갑자기 바꿨죠? 네. 이러면 안 돼. 그래요? 없어서 그냥 바뀌. 아, 없어서 확인했어요? 네. 아, 그럼 확인했으면 됐고. 그러니까 뒤에 차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네. 없다. 그러면 네. 내가 확인만 했으면 뭐 이게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네. 깜빡이를 안 켠 걸로 해서 과실이 더 많이 잡힐 수가 있어요. 네. 없어서 그냥 확 간 거로. 자, 빨간불이죠? 일시 정지. 이게 이제 올해 내년 1월부터 이거 지켜야 네. 돼요. 썼죠? 네. 자, 이제 가면 돼요. 자, 일시 정지만 한번 했다가 사람 없으면 가면 돼요. 자, 가면서 왼쪽 숄더 체크. 그렇지. 항상 우회전할 때는 왼쪽 창문 쪽으로 꼭 사람 보고, 여기 사람 있나 보고. 만약에 여기 사람이 있으면 서야 돼요, 여기도. 그렇죠. 그렇죠. 도로가 넓어서 뒤에서 시내 주행보다는 훨씬 좀 편해요. 근데 선생님, 제가 뒤에서 진짜 참 엄청 술만 사람 아이가 이러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러지. 약간 그러지.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근데 초보 운전이 있잖아요. 붙여 있잖아. 네. 그러면 아, 제 술 먹은 게 아니라 초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 술 먹고 딱 초보 운전 붙이면 아, 초보라서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걸 또 써먹겠네 사람들이. 아, 술 먹으면 뒤에다 초보 딱 붙여놓고 아, 약간 비틀거려도 아, 이제 초보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네. 그렇죠. 이 뭔 개소리야? 아, 그 괜히 안 좋은 방법 알려줬네. 자, 이제 우리 5km. 5km 앞에서 이제 우측으로 빠진대요. 네. 그러면 5km 정도면 이제 거리가 아직 머니까 한 1, 2km 정도 남겨놓고 이제 오른쪽으로 붙어야 돼요. 보통 1, 2km 정도 이런 도로는. 저 그러면 여기서 차선 변경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차선 변경. 네, 얼른 가봐요. 자, 이제 차가 밀리죠. 네. 자, 가면서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끼어들긴데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치사기 제일 안 아,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 제가 안 오네. 자, 빨리 들어가요. 이럴 때. 들어가래요? 제가 지금 늦잖아. 속도가. 아. 그러니까 막 붙지 않잖아요, 이 앞차랑. 응. 그러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럴 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는 속도가 빠른데도 그 앞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앞으로 추월해서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내 옆차의 뒤를 노리는 게 좋고. 자, 오른쪽 또 한 칸 들어가봐요. 자, 근데 거리가 비슷하죠? 속도가 비슷하죠? 그럼 아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가. 아니 여기 앞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야지. 지금 안 오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브레이크를 아까 안 밟고 엑셀을 밟고 그냥 들어가도 됐었어요. 저 본 거. 스타렉스. 자, 깜빡이 끄고. 미안해. 아, 지금 이쪽에는. 그러니까 오른쪽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상하게 오른쪽으로는 뭐든지 안 돼요. 오른쪽으로는 아, 네. 그래서 그런가 지금 뭐, 자세도 지금 봐봐. 얘네 이렇게 꺾여 있어요. 얘네 네. 근데 쟤네 이렇게 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왼손으로 대부분 네. 이렇게 한쪽을 피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그쪽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게 얘를 맞추려고 똑바로.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왼손이 오른손은 그냥 편하게 조종만 하는 거고 네. 왼손은 지탱을 한다는 느낌? 그래서 지금 왼손이 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것 때문에 핸들 조정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좀 더 왼쪽을 좀, 힘 많이 들어갔네. 힘을 좀 더 빼는 연습. 그래서 손을 이걸 잡을 때 얘를 빼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저 닭 모가지 잡듯이 이렇게 잡지 말고, 나 아까 얘 부러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잡지 말고 살짝 얹어만 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들을 잡을 때 힘을 뺀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자, 브레이크. 아, 뭐야. 아, 지금 여기가 이제 진입로예요. 삼산대교 남단. 진입로라서. 자, 이제 여기서 얘네들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차들이야. 자, 이제 속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내 앞으로 나오면 지금처럼 그냥 양보해주세요. 이렇게. 어차피 얘네들 나와야 되니까. 아, 근데 지금 여기가 빠지는 길이거든요. 오후 3시입니다. 왼쪽으로 나갈 수 있으면. 자,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이쪽은 속도가 안 나잖아. 근데 왼쪽은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죠. 자, 왼쪽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깜빡이 먼저 켜고. 자, 좀 거리가 있을 때 앞차랑 거리를 좀 띄워놔요. 자, 멀죠? 지금 밟아요. 빨리 더 세게 밟으면서 들어가요. 왼쪽. 세게 밟으면서. 그렇지. 그래서 앞차랑 거리를 좀 이렇게 띄워놓고. 아~ 그러니까 얘네는 느리고 옆에가 빠르면. 네. 우리가 속력을 맞추면서 들어가려면. 네. 자, 저렇게 거리가 멀 때 타이밍인데. 잠깐 빼고. 앞차랑 너무 가까우면 속도를 못 내요. 아,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띄워놓고 있다가 차가 안 오네? 그러면 엑셀을 밟으면서 나가는 거지.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우리 1.6km니까 슬슬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차가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들어가야죠. 아, 근데 지금 뭔가 뭐 불안해요? 아니요. 그러면? 아, 그냥 물어보는 거죠. 아니, 차 있을 때 들어가 몰랐지. 아. 자, 이제 직진이에요. 800m 가다가 우측으로 빠진대요. 그러면 600m. 자, 이제 진입. 자, 이럴 때도 왼쪽 한번 보고. 자, 맨 끝에 차가 안 오면 나가도 돼요. 맨 끝에 안 오죠? 그럼 나가요. 오른쪽으로 많이 꺾어서. 그렇지.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안 오면, 맨 끝에가 안 오면 저쪽에서 오더라도.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하든가. 네, 이제 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차선 변경할까요? 한번 해봐봐요. 자, 그럼 없죠? 그렇지. 그때부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른쪽 도로입니다. 친구가 370m 했는데 왼쪽 뭐를? 도로입니다. 스티커를 끊겼어요. 3차로로 주행하십시오. 아. 삥삥 삥삥 이도 모르고. 아, 모르고 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처음 초보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지차도 아니니까 막 발발할 때 똑바로.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비에서 경고음을 몰랐구나.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70. 자, 잠시요. 왼쪽. 자, 그럼 저 이정표 보여줘. 오른쪽 도로. 그렇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오른쪽 도로 빠지고. 300m와 양화대교 남단에서 양화대교 방면 왼쪽 도로. 자, 이제 300m에서 왼쪽 도로래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아예 붙어서 가세요. 되게 넓죠? 네. 그럼 이게 이제 두 개 차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왼쪽 도로래요. 그러면 이제 길이 두 개죠? 자, 이제 차선 변경. 사이드 보고. 잠시 후 왼쪽. 그렇죠. 도로입니다. 돌아왔어요. 이제 왼쪽 도로라는 게 이거죠.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갈림길, 분기점이란 얘기. 분기점. 자, 이제 2.8km 직진이래요. 그러면 자, 맨 오른쪽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또 빠지는 길로 나갈 수 있으니까 왼쪽으로 나가보세요. 자, 속도를 더 내면서 나가도 돼요. 이 정도. 아, 택시가. 아, 나가도 돼, 나가도 돼, 나가도 돼, 나가도 돼. 아, 이젠 안 돼. 택시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그러니까, 자, 나가요. 아까 처음에 나갔었어야 돼요. 네. 처음에 안 나가고 우리가 계속 깜빡이 막혀놓고 있으니까. 아, 택시가 먼저 가려고 속력을 갑자기 또 낸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본인도 모르게 나도 속력을 더 내. 그러면 계속 같은 속도로 가니까 못 들어가야 돼. 아예 보내주든가 내가 먼저 빨리 들어가든가. 자, 브레이크. 자, 왼쪽으로 약간 더 나가보세요. 자, 앞차 잘 봐야 돼, 앞차. 옆에만 보지 말고. 자, 왼쪽으로 한 칸 나가보세요. 차선 변경 해보세요. 할 거야 말 거야. 내가 할 거야. 자, 빠르죠? 예. 그러면 살짝 줄여줘요, 속도를. 자, 보내줘버려, 빨리. 보내주고 뒤를 노려요. 지금. 근데 또 빠르잖아. 그럼 또 못 가겠죠? 자, 또 이제 뒤를 노려요. 계속 노려. 자,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지금인데 왜 안 가요? 지금 뭐가 무서운 거야? 저 트럭 버스가 내 옆에 있는 걸로 봤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바닥에 차선을 볼 때 예. 자 내가 옆에 차선인지 옆옆 차선인지 내 뒤에 차인지 모르면 예. 그 바닥에 선을 봐요. 우리 차가 보이고 선이 보이잖아. 선 선에 바로 옆에 있으면 내 옆 차선이에요. 아~ 근데 걔는 옆에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고 해야 돼요. 그 버스가 자꾸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차만 보니까 그래. 차만 아~ 선을 봐봐. 지금 봐봐. 이제 내 옆에 있는 차야. 예. 선에 옆에서 오니까. 그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선을 보고 판단해요. 네. 오른쪽 봐봐요. 자, 내 선의 옆에 있는 차, 이 차들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 내 옆에 차인지, 옆옆 차인지, 내 뒤에 있는 차인지 그거를 빨리 판단해야 돼. 이제 그게 이제 빨리 판단이 안 되니까 차가 저쪽에서 오는데도 못 들어가. 아, 겁나더라고. 그러니까. 금방 와, 땀이 번지겠어. 그 차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던 차였어. 제가 알길 가는 차. 어서 올 줄 알았어. 우리 딸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잘하니까. 아, 한 번 면허증 따가지고. 젊잖아. 아, 진짜 젊잖아. 그 젊은 거 아. 그래, 젊은 거랑 뭔 상관이야? 운전만 간이 커서 간이 커서. 그렇지. 저를 그렇지. 닮아서. 어. 간이 커서.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겁이 없는 편이에요. 빨리 밟아, 엑셀. 신호 바뀌었잖아. 엄마. 더 밟아, 엑셀을 밟으라고. 빨리 엑셀 밟으라. 거기서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 갑자기. 미안. 교차를 안 해서 쓰면 안 된다니까. 아, 미안. 자, 왼쪽으로 한 칸 이동. 1k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저 밑에가 이제 홍대 입구고. 좋아, 여기서 이제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골목길로. 뭘로 가요? 쭉 가요 그냥. 그냥? 어. 좌회전 하세요 이제 여기서. 좌회전. 이쪽으로. 어. 들어가도 돼요? 아니 거기 버스 전용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회전이에요 두 개가.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버스 전용인 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버스 전용. 그러니까. 지금 또 오른쪽. 아니 일로 가도 된다고 이렇게. 두 개가 좌회전이라고. 이게 두 개가 좌회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도로도 많이 다녀봐야 돼요. 이런 도로를 많이 다녀보고 이제 이런 막 지금 버스 전용이 있는 데는 보통 버스는 대부분 저쪽 전용차로는 직진만 해요. 저기서 좌회전은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자, 그 바로 옆에가 좌회전 차선이다.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